오늘은 현악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자주 보는 악기라서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걸 보고 지금 바이올린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이건 비올라입니다. 현악기의 구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까지 거의 다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올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올라가 바이올린보다 더 커서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악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죠. 부분마다의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큰 부분으로 보이는 이 부분, 이 몸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앞판과 옆판, 그리고 뒷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앞판은 보통 가문비나무라는 나무를 쓰고요. 뒷판은 이제 단풍나무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단풍나무를 통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쪽씩 붙여서 만들어요. 그래서 가운데 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쭉 선이 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쪼개져 있던 거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요 헤드 크롤입니다. 요렇게 좀 뭐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요 헤드 부분 스크롤 만드는 게 가장 난이도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만 봐도 이 악기를 만든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장식에 가깝고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쪽에 뭐 이렇게 사자 머리를 조각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하여튼 동물 조각을 여기다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특히 콘트라베이스 같은 큰 악기들은 조각하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런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팩이라고 불러요. 팩. 이걸로 이제 튜닝을 한 거죠. 이쪽 안에 있는 거는 이제 팩박스라고 해서 이 줄 감개가 걸려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줄 감개가 요 구멍하고 잘 맞지 않으면은 뭐 잘 안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싸구려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팩하고 요 구멍하고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기사에 잘 아는 악기사가 있으면은 가서 조금 손을 보면은 훨씬 더 수월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지판이 있습니다. 흑단으로 만들고요. 넥하고는 이렇게 경계가 져 있죠. 이게 나무가 여기 따로입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게 막 파이거나 그러면은 드레싱이라 그래가지고 싹 갈거나 요 아예 지판을 띄어내고 새로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 부분이 이제 넥이죠. 이 목 그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다 분리가 돼요. 이 목을 따로 만들고 이 앞판, 옆판, 뒷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줄이 걸려 있는 이 브릿지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 기울기가 다르거든요. 이 높은 음은 좀 낮고 낮은 음은 조금 높게 이렇게 아치를 그리는데 아치 모양이 조금 달라요. 기울기가. 그래서 요걸로 이제 혹시라도 브릿지가 빠졌을 때 앞뒤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요걸로 보시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스피커 역할을 하는 F홀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다음 요 밑에는 이제 테일피스라 그래가지고 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줄이 이쪽에 걸려요. 이쪽하고 지금 여기 팩하고 걸려가지고 줄에 장력이 생기는 거고 뭐 여기 보면은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음정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걸로 뭐 돌려가지고 뭐 바이올린 같은 거는 E현 그리고 비올라는 A현 첼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현에 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첼로는 이게 팩을 돌리기가 힘드니까 이걸로 많이 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턱받침이에요. 턱받침 애기들 턱받침이 아니라 턱을 괴는 용도죠. 옛날에는 이 턱받침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턱받침이 없이 이렇게 가슴에다 대고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게 턱받침이 개발이 되면서 더 빨리빨리 움직이는 테크닉이 가능해졌고 현악기의 테크닉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이제 턱받침을 끼우기 위해서 악기를 붙잡는 뭔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악기 나무 자체를 울리는 데는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턱받침, 어깨받침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깨받침 안 쓰는 사람은 많은데 턱받침 안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은 보진 못했어요. 테일피스, 턱받침, 팩, 엔드핀
요 네 가지를 합쳐서 피트 세트라고 부릅니다. 제 거는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원래는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색하고 나무 재질 뭐 이런 걸로 통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를 세트로 보통 판매를 하고요.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요. 좀 예쁘네 싶은 거는 뭐 한 30만원, 40만원 뭐 하더라고요. 뭐 한도 끝도 없겠죠? 뭐 제가 제대로 알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예, 그리고 보시면은 둘레로 까만색 선이 이렇게 두 겹씩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악기는 하나로 되어 있고 어떤 악기는 막 세 개로 되어 있고 어떤 악기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여기 화려한 무늬로 꾸며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퍼플링이라고 합니다. 퍼플링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까만색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여기 나무를 이렇게 다 이게 파가지고 여기 안에 다 심어 넣은 거거든요.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거고 물론 장식의 의미도 있지만 요 바깥에서 충격이 왔을 때 요 악기가 이렇게 깨지잖아요. 이게 결이 있기 때문에 쭉쭉 깨진단 말이에요. 요 바깥에서 충격이 왔을 때 그 깨지는 거를 퍼플링 있는 데까지만 딱 깨지게 그러니까 어떻게 완충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쵸? 자, 그리고 이건 현악기의 구조라기보다는 알고 계시면 좋은 건데 요 악기 안에 보면은 라벨이 있어요. 제 거는 지금 제작자분이 우리나라 분이셔서 요거는 틀림없는 라벨인데요. 거의 라벨이 의미 없는 경우가 많죠. 가짜 라벨 가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뭐 라벨 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브릿지 밑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런 막대기가 있어요. 요런 막대기가 요게 바로 사운드 포스트입니다. 사운드 포스트. 여기서 우리가 활을 켜면 이 브릿지가 떨림을 이 앞판으로 전달을 하겠죠. 그럼 이 앞판에서 이 사운드 포스트를 타고 뒷판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 전체가 울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운드 포스트는 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 악기 음색이 변할 정도로 역할이 커요. 그래서 연주자들은 이 사운드 포스트의 위치를 바꾸러 악기 샵에 가고는 해요. 뭐 미세하게 우리가 튜닝하거나 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운드 포스트의 위치가 조금 변할 수도 있거든요. 뭐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또 습도에 따라서 사운드 포스트의 적절한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좀 조정을 해주곤 하죠. 사운드 포스트가 만약에 쓰러졌다 이게 빠지거든요. 뭐 가지고 다니다 쓰러지기도 해요. 절대로 그 상태로 연주하면 안 되고요. 악기 이거 부츠를 다 풀어가지고 바로 악기 샵으로 가서 사운드 포스트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를 해야 돼요. 악기 관리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악기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이 악기를 완전히 해부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어디가 어떻게 붙어있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낱낱이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